한번 들어가 보자. 엄마 멋있다. 서로 싫은 거거든. 거기가 더 싫은 거야. 아, 네, 박창선님 반갑습니다. 예, 션님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덕천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배재대학교. 네, 배재대학교 우남간 운암관 앞에 있는 운암 이승만 박사 동상 앞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 건국 대통령님 동상 하단석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운암 이승만 박사상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운암 이승만 박사상. 자, 이 동상은 1987년 2월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작품명 운암 이승만 박사상 기정자 제3회 졸업생 1동.
이게 아마 저 청동창회 차원에서 우남 이승만 박사상을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곳 우남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상 이 세워져 있는 건물이 이 편이 우남관입니다. 우남관. 이승만 박사의 아호이기도 하죠. 우남. 예, 우남관입니다. 자. 우남관. 자, 여러분, 이거 좌파들이 예? 뭐 대전 시의회 포함해서 좌파들이 99%가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 다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우남 이승만 박사 상을 철거하겠다고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엄연히 배제되는 사립대학이고, 또 이 우남 이승만 박사상이 세워져 있는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사립대이자 사유지. 그리고 지난번 철거를 이야기하는 그 좌파들 집회에 맞서서 우리 우파들이 집회를 하면서 총동창회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배제대학교 총동창회는 사유지에 건립이 되어 있는 우남 이승만 박사상을 절대로 철거할 계획도 없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유지, 개인 사유지에 있는 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상 절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오히려 이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정말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우리 이승만 대통령 상이 이 배제대학교 안에 있는 자체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상을 배제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다가 오히려 더 많이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슷하게 말했던 그 왜 풍금이 있었잖아. 틀린 거 말려줘. 아, 돌아가자. 아, 그 멋있기. 이것이 디지털 치민. 자, 만에 하나 내년 저 총선을 대비해서 이 좌파들이 정말 공산화를 완료시키기 위해서 총선에서 싹쓸이 하기 위한 전략으로 또 친일 잔재 세력, 적폐 세력 철폐를 외치고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서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은 우리 우파들도 이에 맞서서 이승만 대통령 철거 동상 철거에 맞서서
김대중이 동상도 철거하는 그런 우리 우파들의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지난 오늘입니다. 오늘 충청 투데이라는 인터넷 언론인 것 같은데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대 이승만 대통령 동상 존치두고 좌우 대결이라고 머리끌을 달았는데, 배재대에 설치된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에 대한 존치 여부를 두고 진보와 보수 진보가 어디 있어? 좌파뿐이지. 성향 단체들이 대립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87년 배재대 총학생회와 총동문회가 배재학당 출신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정한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쟁점화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19 혁명 59주년 기념일인 지난 19일 배재대에서 이승만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자꾸 뭐 진보 성향 이렇게 해놨는데 좌파 성향이라고 저는 읽겠습니다.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과 동상 존치를 주장하는 이 자식들 거구보수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벌였다. 아이고, 좌파 성향 대전 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53개로 구성된 이승만 동상 철거 공동행동은 이날 배재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학 운암관 앞에 있는 이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운 배재대와 일부 동문의 임원에게 조속히 동상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한다면서, 독재자 동상은 배재인과 대전 시민의 수치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자식들은 뻑하면 독재자라 그래. 응? 그러면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배재대 구성원은 물론 대전 시민에게 큰 선물을 안겨달라면서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시각 보수 성향 단체들도 배재대 앞에서 동상 철거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벌였다. 배재대 운암 동상을 지키기 위한 자유시민연대와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은 이날 동상 존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전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타협을 강요하는 미군정이나 초대 국회의 내각제 세력과 맞서 싸울 때 한치도 물러설 줄 모르셨던 분이었고, 나라를 걱정하며 불의에 맞서 싸우다 부상당한 젊은 학생들의 용기 앞에서는 그들을 위로하며 스스로 권좌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며 동상 철거 반대를 강조했다. 이날 양 단체는 도로 하나를 사이로 두고 집회를 하면서 서로 고성을 지르는 등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뭐 고성을 지르는 언쟁만 한 게 아니라 쫓아가서 해주려고 그랬죠. 양반이 걸리는 정황 경우가 있어. 그거 2km 아 맞아. 그러면 자, 이곳 운암관 앞, 예,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 또 나이 드신 나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또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또 해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인터뷰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 이승만 대통령님 네. 동상 그 철거를 또 이 저 좌파들이 네. 지난주에 그 뭐 집회를 했는데 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도 우리가 혹시 저 네. 카메라에 나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그냥 말씀만 네, 그 정도는 네. 아닌데 예. 나도 그 지금 우리 동서가 34년 만에 미국서 있다가 아 그러시군요. 겨우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는 여기 금남아파트 여기서 사는데 예. 아, 자꾸 막 마이크 대고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예, 예, 예.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안 사람이 아이고 그 내가 가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태극기를 들고 하고 연사가 누구누구인지도 모르지만 태극기 네. 부대라는 것만 내가 알아. 태극기 부대가 근데, 아니라 이제 태극기 운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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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예. 야당에서 그 예수도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닌가 누구 뭐 개연이라도 있나 볼 때 없고 태극기 부대라는 것만 하고 일반 시민단체들이 나왔습니다. 네. 있는데 정말 하자면 요지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문제가 눈 오고 그에 대해서 너무 폄훼하는 그런 이런 발언을 많이 하고, 네. 우리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 건국 김구 선생이라는 국민적으로 큰 김구가 아니라 이승만 박사 아니 글쎄 예, 예. 이 현재 네. 이 정권에서 말이죠. 아 예, 김구만 김구 선생님이 예. 이런 사람을 제일 건국에서 아니 나라에서 위대한 것이로 인물로 이렇게 추앙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나 폄훼하고 네. 그러니까 네네. 국민적으로 분노해서 네네. 하는 얘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응이 간다. 네. 그리고 이 집에 가서 이제 그러는데 네. 그래서 나도 평소에 그런 데 대해서 건국 대통령 말이 지금 그 공로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냐. 그런데 그렇게 말이지. 참 자기가 지금 하와이 가서 이 눈물로게 그렇게 크게 알지 못하게 해가지고 참 그렇게 4.19 때 말이요 네. 그런 것이기로 해가지고서나 돌아가셨지만은 너무나 부대지 보거든요. 네. 그 어딘가는 아마 여기도 이승만 대통령 운암관입니다. 운암관 동상 여기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 전에 한번 이게 끌어서 내려버렸을 거예요 아마. 동상을요? 예. 그런데 내가 난 2005년도에 이사 왔지만은 네. 그래서 그 후로 보니까 다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대로 동상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아 87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예. 그 이후에 한번 끌어내려졌다가 예. 다시 세워졌단 말씀이죠.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그래서 예. 하필 왜 백일대교 앞에 와서 그렇게 하나 내가 이것을 생각했는데 네. 이제 과거로 이제 올라가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 온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은 알아라. 네. 그래서 외국서도 오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알 사람은 알아라 해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다. 네. 바로 이게 백구동 앞에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은 야당이 아니고 태극기 부대로 해가지고 별도로 했는데 네. 네. 내용상으로는 이게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 지금 여당에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네. 바로잡기 위해서 이 순수한 태극기 부대로 해서 나와서 하는 거다. 네, 예, 예. 그래서 이 정말 노선을 말이지 네. 두 갈래로 해서 이 정말 하자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평하는 거 아닌가 네,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후로 보니까 오래 끊지는 않고서나 아마 1시간 반 정도인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87년이니까 한번 끓일 때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 앞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네. 이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앉아서 지금 파람시라가 한 바퀴 돌고 네네네. 여기서 쉬었다가 네. 선생님 이거 하는 거 난 측량하는 줄 알고 네. 그랬지 뭐 딴 거 하시는 거 생각 않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앉아서 모처럼 많이 그래서 정말 그 이 문제도 서로가 얘기했고 네네네. 미국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도 네. 했고 아. 예,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은 어떻고 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아, 네네. 저는 네. 저는 당연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네. 여기에 당연히 존치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지. 네? 지금 그 현 종 주사포 정권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가 친일파다.
뭐다?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파. 다 먹어라. 이승만 대통령도 친일파. 어. 이 좌파들은 입만 열면 친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그 좌파들의 그 부모, 아버지들은 오히려 그때 일제시대 때 그 부모들이 오히려 더 친일을 했던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우리 우파들이 친일을 하지도 않고 정말 용의를 거기를 하고 용의를 했던 그런 우리 우파들을 친일파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적폐의 대상이다. 그걸 택해가지고 검사 50명을 투입시켜가지고 그런 약정을 잡아가지고 지금 투두는 거요. 그러니 참 국민적으로 지금 그 현 사람들은 분노가 있지만 뭐 사실 그 말도 많고 너무나 양처럼 순종은 많지 않습니까? 오파시민들이 아파트 그렇습니다. 말이든 노인들이 많아요. 아, 많이 사는데 아니서 뭐 바깥서 바깥서 뭐 하나도 모르고 그죠? 그러면 따라가고 그죠? 그런 사람이요. 그런 다 그런 분들인데 그 너무나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 적폐다 뭐다 해가지고 친일파다 뭐다 직무유기하고 그 자리에서 뭐 올권했다 그러고 이 안 걸릴 힘이 없는 거야. 도대체 과거에 말이요 장관이니 뭐니 뭐 안 걸릴 힘이 없어. 그 무슨 이 대기업하고 서로 밀약을 해오고 모사를 했다. 네 돈 뭉치더니 왔다 갔다 하네. 무슨 로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 잡으려고 말이야. 너무나 하니까. 너무 열리지 마라. 네. 아니, 나는 말이지. 정말 싫더라고. 나는 이제 정당적으로 가입도 안 했지만 말이죠.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가입도 않고 그랬지만 너무나 싫더라고. 그런 건 있죠. 아니 가정 문제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역사로 봐가지고서는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막 풀을 까고 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잘 이 미래는 아파트 같은데도 글자를 미래는 이 과거는 일소고 미래에 대해서 미래 아니라고 해서 아파트 간판을 지은 거예요. 이런 것도 뜻이 있이 지은 겁니다. 예, 휴안이니 말이요. 이걸로 그래 휴안. 예. 근데 너무나 그러니까 짜증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짜증나.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지금 하는 그 적폐 몰이 하는 자체가 지금 온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자기네들이 지금 지탄의 대상으로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정말 일부 좌파들 빼놓고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파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우파 국민들한테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마찬가지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이 좌파들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뭐 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이가 하는 이야기처럼 뭐 20년 집권하겠다 50년 집권하겠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지금 좌파 우파의 이념 대립으로 총선 필승 전략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우리가, 우리가 지금 내가 이게 사무인생인데 이승만 대통령 할 때부터 선거를 지금 몇 번을 했습니까? 4.19 낙자꾼 분들. 동석길인데요. 동석길인데 참 몇 번을 했습니까? 그런데 뭐 260석을 한다. 100년 정당. 아니, 우리는 그런 것을 머릿속에 탁 들어오면 그런 것을 잊지도 않고, 야, 이해찬이 말이요. 너무나, 이거, 너무나 과한 욕심이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 선거를 앞두고 260석 확보하기 위해서 단합해야 된다. 뭐, 물론 야당에서도 단합해야 하고 여당에서 단합한다고 하지만 권력적으로 온다면 여당의 힘이 80% 정도 돼. 100을 기준해서 80% 정도 된다면은, 이거, 있는 사람 아주 밟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아주 나는 아주 참, 뭐 맞다니. 고약한 놈들이죠? 네, 고약하거나. 이거 완전 야단이네. 김태우가 이 드리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 지분은 얘기하면 진상을 나타시 밝혀야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안고 왜 안 하냐, 이게요. 안고.
아니, 김경수도 그렇고. 풀어줬잖아요, 아, 지금. 김경수. 야, 이런 사람들하고 네. 풀어주고, 70만 원 네. 풀어줬지만은, 이, 왜, 왜? 자기 편인데 그건 당연히 풀어줘야지. 아니, 아무리 자기 편이라도 세상 보는 눈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좌파 독재 국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기 지금. 편을 잡아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는 동석길 미국에서 와가지고서 한 달 기간 해가지고서는 왔는데, 이모하고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왔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도 그래도 미국은 위대하다. 미국은 참 위대한 나라다.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면 지금 중국하고 지금 무역전쟁을 주로 하고 있지만은 중국이 애를 먹고 있다. 애를 먹고 있지만은 미국도 따라서 중국이 예, 80을 한다고 하면 40%는 또 미국도 손해보는 거 아니야. 예, 이렇기 때문에 미국도 저간 우리 비핵화 문제니 뭐니 이 트럼프도 말이야, 이거 종지부 못 찍을 것 같으면은, 이거로서 끝나고, 한국도, 예, 일본서도 그 60%, 70%가, 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 뭐냐, 하와이 거시온 것을 반대했고 말이야, 어, 파, 저, 어, 예, 비끄러진 것을 갖다가, 어, 저, 우리 환영하고 말이야, 어, 그런데, 미국 장성들도 그렇고, 70% 정도 그렇고, 본다면 그래서 미국은 위대하고 인간성이 틀리졌군. 동서는 가서 기반을 진행한 다 잡아놓고 안, 별로 안 따지잖아. 애들도 다 나가면 놔두는 게 그대로 새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행을 파가지고 사람 잡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아, 글쎄 그러니까 정권 미국은 전직 대통령 잡아놓은 건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자손들도 그렇고 할아버지 약점을 자꾸 잡아가지고 뭘 거냐 이 말이야. 미래에 대해서 중시를 해야지.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말이야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바로잡고 진실로 화합된 분으로서 권력 있는 사람이 이것은 양보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우파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은 우파가 세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우파입니다, 우파. 우파가 세운 국가인데 지금 이, 지금 선생님 그 북한의 그 핵 이야기하고 비핵화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북한이 핵 개발을 하도록 도와준 놈이 누굽니까? 김대중이 아닙니까? 아, 김대중. 예? 김대중이 그놈 지금 이 좌파들이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그 김대중이 뭐라 그랬습니까? 햇볕 정책을 통해서 예? 북한에다 막대한 돈을 갖다 처발라 줬지 않습니까? 김대중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약에 지가 햇볕 정책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 지가 책임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이가 책임졌습니까? 네? 아이고 그거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한 사람이 그 사람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머리 얼마나 잘 쓰는데 잔머리 아주 악질적인 잔머리를 쓰는 놈들이죠. 자, 그래서 뭐, 이, 지금 만에 하나 또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라고 좌파들이 설치면은, 그 책임진다고 했던 그 김대중이 동상도 철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동상이 뭐라고 그 철거하고 말고 그래. 사람들이. 동상이 무슨 말 하나? 그 이념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필라델피아에서도 이승만 박사 바로 알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운동 본거 생겨가지고 네. 이승만 박사를 바로 알자. 네. 그 단체가 생겨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대학생들이는 이승만 대학 뭐 참 이름만 알지 건국 대통령이라는 걸 알지만 실물을 봤나 지금 정치 스타일을 봤나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그 일부 그러니까 전후 세대 이후의 사람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히려 뭐 4.19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만 부각이 돼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상당히 지금 그 퇴색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그 이제 전 세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어떤 대통령이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뭐 사실상 잘못한 건 없죠. 그때 예, 그 예. 이병 씨가 문제가 많이 있었고. 예, 예, 예. 근데 그 사람은 그도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예. 저 필라델피아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아, 이승만 박사가. 아, 예, 예.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버드도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 예.
필라델피아에서 대학을 다니고. 아,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이 이승만 박사 바로 알기 운동을 하고 있고. 예, 예. 업적이라는 건 뭐 사실 많죠. 일이 네. 열과하긴 힘들지만. 네. 나쁜 것만 파면 한이 없고. 네. 근데 어쨌거나 이 나라를 세우고 초대를 국경까지 다 만들어 내고. 네네. 설계는 다 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6.25 때도 북진 통일을 하자고 그렇게 맥아더 장군이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죠. 예, 예.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미 방위 조약을 만드신 분이 또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잘했죠. 예. 그런 그 정말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그 주축조를 놔주신 분인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이 좌파놈들은 뭐 4.19 부정선거라든지 뭐 네. 이기붕 일가의 뭐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부각을 시킨단 말입니다. 친일파라고 부각을 시키고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친일파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선생님?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을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건 뭐 친미주의자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만이가 동의 다 되면 오줌도 싸지 말라고 네네네. 그때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교육을 받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때만 해도 도와줬어요. 네. 영어도 잘하고 네. 그 대학도 다니고 했기 때문에 사회 네. 그 교감이 있었지 그때만 네. 해도. 그리고 지금 와서 옛날에 그 대통령을 일컫는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치 지나간 건데. 아이고. 이용해라. 이용해봐서 20년 된 걸 지금 들쳐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참 웃은 얘기예요. 네. 한마디로 말이에요. 잘했건 못했건 간에 네. 그때 얘기를 꺼내가지고 새삼시위 한다는 거 그건 걔가 웃을 일이지. 아니 그러면 지금 좌파들이 과거의 일들을 전 정권들이 잘한 일도 있고 뭐 못한 일도 있겠지만 사람도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는데 네. 잘못한 일만 계속해서 부각을 해가지고 한다면 옛날 것을 꺼내서 한다면 그 뭐 저 김대중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립 저 서울 현충원에 있는 김대중이도 보관 참시해야 안 되겠습니까? 핵개발 자금을 대준 핵대중이 아닙니까? 그렇죠. 뭐 국민은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대학 네네네네. 돈 갖다 준 건 뭐 다 아는 세상이고. 자 지금 우리 선생님 저 미국에서 사시다가 잠깐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께서 뭐 대한민국 지금 종북 주사파 중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거기다가 뭐 좋게는 생각 안 해요. 네네네. 문제만 자꾸 이렇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놓고 네네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도 큰 잘못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자기 돈 받아먹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없습니다. 예. 그 자기 그 지도실이 꽤 빠져가지고 네. 약간의 실수는 했지 그 양반이.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잡아놨으면 이제 적방해서 풀어줘야지. 넘어가다 놓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서로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맞습니다. 네. 그런 건 넘어가는 거고. 사회적 뭐 그래요 별로. 미국 교민들도 이 정권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시고 난 이후부터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포님들이 분들께서 정말로 뭐 너무 분통에 터져 하시고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한때는 그랬죠. 네. 세월 흔히 그것도 이제 가고 지금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종북 주사파 정권 문재인 정권이 그 과연 언제까지 갈 거라고 미국에서는 교포들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북계 김정은이 지금 핵개발을 하고서 지금 그 비핵화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을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그게 어렵게 보죠. 네. 김정은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더 만들어놓은 걸 없애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자발적으로는 안 되겠죠. 없애지 않을 거예요. 네네네. 어딘가나 공공 감춰놨겠지. 네네네. 그 사람이 그걸 다 버리고 손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헌일을 하는 게 사실상은. 네. 헌일을 하는 거. 아, 헌일.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그러면 과연 저 북폭을 할 거라고 보시진 않습니까? 그건 못 하죠. 아. 북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육도. 세계 여론도 있고. 네. 여기서 북결하면 아무래도 다 죽어요. 네. 그 사람들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죽으면 못하죠, 그거는.
저 중동 저쪽 지방은 완전히 틀려요. 또 북한은 지금 지하 땅굴을 다 해놨기 때문에 네네. 시시하게 포격해서는 저도 안 하고 네. 죽지도 않아요. 네. 무기도 파괴 안 되고. 네. 저 중동 저쪽에는 뭐 그냥 숨어 나가지만 북한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래서 뭐 핵 폭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울 거예요. 네. 다 그리고 이 양반이 앞으로 2년이면 또 물러나야 되는데 네. 그때까지 안 되면 뭐 물거품이 되는 거죠. 아니 보통 다음 대통령은 또 못한 다른 아니 하죠. 보통 미국은 대통령이 제 4년제지 않습니까? 4년제면서 이제 연임이 한 번 연임 할 수 재선을 할 수 있는데 전임 대통령들 사례를 봤을 때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제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힘들 거예요 지금 그때와 좀 다르네요. 뭐 포위반 싸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 그, 아니 좀, 과거 이라크 거기는 좀 틀리죠. 북한하고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요. 이란도 마찬가지. 예. 이란 같은 데는 이란은 아니고 참 이라크. 이라크 예. 같은 예. 데는 예. 북한은 틀려요. 북한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게 만만찮아요. 폭탄 던져가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먼저 폭탄 날 뭐 침묵이 더 터지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은 저 우리 선생님 미국 교포들이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를 어떻게 요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선거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질질끄고 하겠죠. 나름만 네. 한 번 더 하려고. 예예. 네, 그 사람은 그렇게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네. 지금처럼. 네. 강하게 안 나가고 그냥 네. 급하지 않다고 그러네 지금도 급한 거 없다. 네. 자극 끌고 가는 거지. 급한 거 없다. 네. 협상 심심한 한 번씩 하고 네. 그 선거 때까지 끌고 가다가 끝나는 거지. 그때 나 몰라야지 한 번 더 안 먹고 말인데 안 될 거예요. 아니 과연 그러면 미국이 그 트럼프 생각이 그렇다면은 그때까지 대한민국이 이 남아나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남아남겠습니까? 지금 종북 주사파 정권이 휴전선도 열어주고 다 열어 제치고 있는데 그때까지 남겠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못하죠 남한에서 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놔두진 않지 마음대로 따라다니다들 이렇게 손잡고 하기는 안 놔둘 거라고 네. 이제 오늘까지는 소용하지만 어디 가서는 스톱을 하지 지금도 안 그래요 뭐 철도 논다나 하다 미국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그 위험한 이제 시나리오가 옛날 그 베트남처럼, 월남처럼, 미국이 어느 순간 계속해서 지원하고 싸우다가 물러난다. 물러나 버려서 공산 베트남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뭐 미국하고 베트남이 철천지 원수로 지내는 게 아니라 다 할 건 다 하고 지낸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게 가장 이제 한반도에서도 이 미국 정부가 그런 또 베트남과 같은 물론 전쟁 안 하고도 뭐 평화 조약 뭐 한다는 이제 평화 협상을 하니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종전을 하고 평화 협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죠. 그럴 가능성도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북폭 그러니까 북한을 섬멸하는 그런 전쟁 그런 건 전쟁보다는 지금 이야기한 그 평화 협상 종전 협 종전을 통한 평화 협상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아직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건 이제 북에서 그 무기를 뭐 폐기해야 한다니까 그 사람들 말은 어떻게 되는 건 몰라 앞으로 돌아올지는 네네네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면전이 어렵다고 보면은 뭐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과 그 참수 작전을 하겠다고 참수 부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참수 작전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거는 지금도 가능성 있다. 참수 하려면 이제 그런 소문을 내겠죠. 네네네. 지금도 그런 부담 있죠. 네네.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네. 네. 그건 하나의 위협적이지. 예. 까불지 말아라. 예. 하면 한다. 이제 예. 그지. 예. 실질적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미국에서 다 하니까. 예. 북한도 만만치 않거든요. 무기가. 예. 그렇게 만만하게 당하지 않아요. 중동 사람처럼. 이건 마음대로 하지 못하네. 안 그래도 옛날 중동 같은 버섯 때렸죠.
말할 것 없이. 여기서 다 알거든, 미국 사람들. 아, 이건 시작했던 안 되는 거다. 물론 뭐 저 중동 같은 게 이제 사막이고, 예, 뭐 아무리 때려도 주변국에 큰 피해가 없고. 피해 없고. 예. 여기는 때리다 하면 한국도 다 망가지니까. 네네네. 그 사람들이 참새가 죽어서 시작한다고 그냥 죽지는 않거든요. 네. 뭐 치우바라 그러고 남한에다 막 쏘고 갈 테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을 전면전으로 가기 전에는 뭐 정말 미국도 세심한 지금까지 훈련이라든가 세밀한 작전을 통해서 북을 제압하는 그런 전쟁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전쟁을 못하는 걸 왜냐하면 한국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 때는 데는 한국이 적지로 반대할 거예요. 네. 그건 반대하는 건 맞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다. 네. 둘 다 죽으니까 못하는 거지. 나부터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그게 없다면 뭐 밑방 때리면 끝나는 건데 한국이 그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아, 참. 어려운 거예요, 국제정세. 물론 국제정세가 어렵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이 국제정세가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언제 정말 지금까지 계속해서 준비하고 아, 미국의 군대도 그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맨날 훈련만 하려고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군도. 예, 네, 뭐. 근데 이 양반이 뭐 또 당선되면 뭐, 단상에 당선되면 이거 물고기 되는 거예요. 이거. 네네네. 물고기 된다고 당상에 또 되면 이렇게 안 해요. 이 사람은 장사하던 사람이 때문에 그쵸 돈만 벌려고 하는 거지. 돈 잘 벌다니 지금 말 한마디에 그냥 한국 방위비도 쑥쑥 올라가고 뭐. 15조 무기 구매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지금 미국은 호황이라고. 그런 돈 잘 벌어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뭐 민주당에도 싫어하지 않지. 나라를 위해서 돈 버는 건 나쁜 사람이 나쁘게 생각해요. 다 좋아하지. 아니, 저 돈도 중요하지만은 그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물론 뭐 그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게 미국한테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건 뭐 미국 공격하다가 뭐 잿더미가 되는데 우리 저 대한민국을 그 협상 카드로 그렇죠. 핵 개발을 한 건데 미국도 그거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용인할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죠. 근데 때가 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말지도 몰라요. 네. 그건. 네. 이 정권이 물러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 그럴 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말지도 모른다고요. 미국이 어느 전쟁에서나 이긴 전쟁이 없잖아요. 끝에 가서는 다 물러났지. 월남전하고 뭐 6.25도 마찬가지. 6.25도 결국 미국이 진 거예요. 6.25도. 월남전도 진 거고. 보따리까지 도망갔어. 6.25도 미국 사람이 정전하자고 해서 졌잖아요. 개들은 높은 데 앉아서 있고 미국 사람은 밑에 앉아서 정전협정했다고. 그때만 해도 북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우습게 알았어요. 자기들은 높은 의자, 미국 대표는 낮은 의자 아니어서 그 다음 정전협정했다고요. 그런 애들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리 끝나고 마는 근데 저 이라크 전쟁은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건 대충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모르죠. 근데 이긴 전쟁이 별로 없어요. 6.25 때도 결국은 졌다고 봐야 되고 월남에서 완전히 그건 진 거 도망갔는데 우리 도망갔더니 제발 쏘지 말아라 하고 쳤어요. 6.25 때도 회담을 먼저 하자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결국은 진 거지. 왜냐하면 미국도 남은 나라를 위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종교 종거라고 종전선은 어느 순간 해주고 예? 북미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좌파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그것도 뭐 지금 문 정권이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또 모르죠. 네. 다른 당이 또 장관하면 달라지는 거니까. 네네. 문 대통령이 또 다음에 한국 두 번 하나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5년 단임제입니다. 이제 2년이 남으면 끝나니까 다섯 사람은 또 달라져요. 사람이. 네. 그런 건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김정일처럼 계속 해먹으면 달라지는데 딴딴이 네. 바뀌면 또 달라져요. 한국 땅에서 또 뛰면 또 문재인이 잡아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끝나고 마는 거지. 이 사람은 대통령인데 또 잘못이 없겠어요? 파면? 또 만약에 있으면 커가지고 만다가 잡아놓아야지. 아니 뭐 지금 정권 이제 초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뭐 엄청난 비리들이 지금 또 잡아놓을 거라고. 또 잡아놓을 거라고. 감옥에 가는 대통령 없잖아요. 다 잡아놓았잖아요. 그 미국은 노동자들이 뱀으로 하는 줄이 못 봤다고 나하고 지금 둘이 앉아서 네.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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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국은 네. 노동자들이 지금 한 50년 이렇게 이상 미국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노동자들이 말이지 참 그냥 부채연체 잘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직접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네. 자세히 다 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막 물어 뜯고 말이요. 못 돌아가게 하고 막 물어 뜯고 우리는 이런 정치를 하는데 이거 언제나 이거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복귀하고 대체하는 날까지는 이렇게 좌우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국가라고 보거든요. 미국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미국도 그 뭐 코미니스트하고 해가지고 뭐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네, 그 뭐 60년대, 70년대 지금은 뭐 미국에 다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없어졌지만은 우리 생각도 김정은이 하고 트럼프 회담에 대해서 불발되고 온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더라. 난 우리 개인 내 생각 만약 현재 문제는 이 정도로 것이 오는데 만약 그 평화 조약이라도 하고 종전선언이라도 하고 트럼프 재임 기간에 말이지 큰 무슨 것이기를 본다고 할 적에는 우리 이 지금 현재 보수 세력은 힘 부실 데가 없어요. 지금 너희들이 무슨 것이 세력이냐? 우리는 평화 세력이다. 예? 우리가 좌파 세력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랬지만은 가진 비판을 많이 받고 했지만은 우리는 평화 세력이다. 김정은하고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 정권이다. 예,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더 이상 뭘 바랄 거 뭐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것이 온 사람은 다 발라내놓고 아주 나라가 아주 그것은 극도로 아주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야 세력으로서 그대로 협의적으로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박근혜 정권 이전에 이명박 정권 이전에는 여야 간에 싸워도 이렇게까지로 안 했다고 아니 우파가 정권 잡아가지고 물론 뭐 김대중이도 죽고 노무현이도 죽고 다 죽어갖고 어떻게 깜빡이 집어넣을 수도 없었지만은 이 지금 좌파들처럼 이렇게 보복 정치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지요 안 했다니까요. 네. 그게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우파들이 가장 잘못한 거 아닌가. 탄압이 안 됐다. 철저하게 보복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좌파들을 순리상으로 그것이 현재로서는 우파가 무슨 분리혼란은 모르지만은 야지 가서는 결과적으로 사필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별도적으로 이 현권에서 그 평화조약이니 종전선언이니 김정은하고 그 협상을 갖다가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 좋든 나쁘든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우리 지금 문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우파들은 팔을 붙일 곳이 없고 쓰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이게 교체를 해버릴 테니까. 네네. 예. 아니 그 아주 참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생각은. 그래서
일본도 자기 아전이슬기로 자기 나라에 예, 유리한 해석을 하지만도 협상 결렬에 대해서 잘된 일이다 네네네. 한 것이 바로 내 생각하고 너도 생각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국내 국제 정세도 이야기됐지만은 이곳 배제대 운항관 앞에 있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건국의 대통령 동상은 계속해서 존치되하는 게 맞다. 이념 좌우 이념 대립의 그렇죠. 도구로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때 그 대통령이 잘 함으로써 구제 인명을 갖다 구제하고 한 사람은 이미 다 고인이 되고 말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말 한마디 예, 그 양반 잘못한 분이 아니다. 네. 한 사람이 과연 없다 이 말이요. 다 세상을 타개를 했기 때문에 예. 조금 앉아서 말이 정치적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예. 네. 흠만 잡아가지고 그런 거지. 평가로 봤을 때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똑같이 해가지고 서재필 선생 여기 있네. 서재필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이 있어요. 네네네. 그 서재필 의료원도. 네. 그때까지 2005년도 이사 왔는데 그때는 철거해가지고서나 목 긁어가지고서나 막 잡댕겼다고 해가지고서나 그랬다고 하더라. 그때 5년간 모르지만 또 서울여가지고 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치라고. 경정부에 가고 싶어요. 너무 깜빡한데. 못 들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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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배제대 앞에 안에 있는 운함관 앞에 서 있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동상을 찾아와서 또 마침 미국에서 오신 어르신 그리고 또 이곳 배제대 앞에 사시는 어르신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좌파들이 벌이는 이념 전쟁을 통한 좌파들 좌파 표밭을 일구기 위한 이 이념 전쟁에. 이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동상이 도구로 희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우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종북 주사파 정권 척결을 위해서 더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철거를 계속 주장하는 좌파들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도 같이 김대중이 동상 철거를 앞세워서 우리가 같이 더 투쟁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아직 배제대 운항관 앞에 건재하게 우뚝 서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또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해는 이 눈엔 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동상 철거하는 좌파에 맞서서 김대중이 동상 철거를 우리도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